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한 해 동안 충성하라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직분들을 따라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한 주님께 칭찬받고 그리함으로 받냐 삶의 기쁨과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경청한 마음, 말씀 앞에 서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되면은 새해 인사들을 남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는 것보다 제대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또 만족함으로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받은 복을 많이 누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인사하실 때 한번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2017년 정유년입니다. 달개죠. 달개입니다. 예로부터 달은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친근한 동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고향 마을에도 대부분의 집에서 가축을 길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가축을 기르는데요. 저희 집에도 대문 옆에 개집이 있었습니다. 개를 키웠죠. 뭐 집 뒤쪽에는 돼지우리가 있었고 소매양간이 있었습니다. 또 마당 한쪽에 닭장이 있었습니다. 개나 소, 돼지와 닭과 같은 이런 가축들 사람들의 생활 환경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아주 친숙한 동물인데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가축들의 특징과 습성도 잘 알게 됩니다. 닭의 특징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닭은 아주 일찍 일어나는 동물이죠. 그래서 옛날에 시계가 귀하던 시절에 새벽 닭 울음소리가 잠영종 역할, 알람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해 뜨기 전에, 어둠이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바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잡는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닭이 왜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 닭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이 닭은 빛에 가장 민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개는 후각이 발달해서 냄새에 민감합니다. 고양이는 청각이 발달해서 소리에 아주 민감하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돼지는 먹는 데 아주 민감하죠. 그런데 이 닭은 빛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빛에 민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달걀 내 속에 송가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피부로 들어오는 빛을 감지해서 생체 리듬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이 크기도 전에 일어나게 되고요. 해가 지면 바로 잠자리에 들어간다. 이것이 달걀의 습성입니다. 달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하나는 강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달기 뼈가리 부화시키기 위해서 20일 동안 알을 품습니다.
그 알을 품을 때 알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슴털을 뽑아서 알을 감싸줍니다. 알을 품는 20일 동안 거의 꼼짝하지 않고 음식도 잘 먹지를 않고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아리가 태어난 후에 병아리를 키우는 모습도 보면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병아리들을 이 암탉이 날개 아래로 모아서 병아리를 감싸고 생명을 걸고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그 앞마당에서 따뜻한 봄볕을 받으면서 어미 닭과 병아리들이 오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내가 하늘을 빙빙 돌면서 이 병아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릴 때가 있어요. 시골에서 실제로 그런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면 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빨리 모읍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데려가서 날개로 병아리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성애가 아주 강한 동물이 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는 것에 비유할 만큼 이 닭은 모성애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보면은 지붕에 십자가 대신 닭 모양 조각을 세워놓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 교회들이 천주교의 성당 건물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배당 지붕에 닭 모양을 사용을 했는데, 근데 왜 하필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닭을 사용을 했는가? 성경의 대표적인 동물이 양이잖아요. 양도 있는데 왜 닭을 썼는가? 닭이 회개를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 듣고 회개했던 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 그러나 주님은 오늘 밤에 달기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했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회개시키고 울음 한번 불어서 베드로를 회개시킨 위대한 도구이 닭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의미로 교회 지붕 위에 닭 모양을 세웠습니다. 정유년 달개의 첫날에 드리는 오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닭 울음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울렸던 베드로를 깨웠던 베드로를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했던 그 닭 울음소리 그 영적인 닭 울음소리가 여러분들의 기회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주님께로 다시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복음으로 라고 정했는데요. 원래 우리 교회에 표어로 삼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핵심입니다. 신약성경 66권의 주제가 복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굿뉴스입니다.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단이 다 다르고 교파가 다 다르고 그래서 교리나 신학들도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교회가 동일하게 이해하고 동의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캠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정리를 잘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구약 성경의 구원 역사와 연속성을 갖는다 라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 세 번째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캠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정의한 그대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음을 받았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가? 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믿고 있는데, 다시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들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의 이런 사역의 원칙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더니 이는 남의 턱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남의 턱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원칙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미 믿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구나 이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온 세상이 다 알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에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믿음 좋게로 소문난 로마 교회 교인들인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15절에도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했다. 10절에도 보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복음의 복을 가지고 나가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전하기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한 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기 때문에, 이미 들은 복음이지만,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다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왜 그런 느낌 가졌겠습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복음에 대한 감사가 마음속에서 메말라버렸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이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메마른 가슴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던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식어져 갑니다. 형식만 남아서 냉랭한 가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복음이 성도들의 삶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로마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205장인데 205장의 찬송과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사랑도 들려주시오. 이런 찬양이 옛날 그 바뀌기 전에 찬송가 가사는 평생에 듣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사가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평생 들어야 될 말씀이죠. 평생 들어야 될 말씀, 항상 들어야 될 말씀, 또 들어야 될 말씀. 이미 들었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웬만한 분들은 성경 본문 나오면은 어떤 내용의 설교가 나올 것이다, 웬만큼 다 알 정도로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놓치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AD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침공을 통해서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직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박해 시대에는 모진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오히려 신앙은 형식화됩니다. 신앙이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타락합니다. 결국 중세시대에 신앙은 극도로 타락하게 되죠.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면죄부도 판매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직도 매매하고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교회 밖의 운동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자는 전도 운동이 아니고 교회 안의 사람들을 위한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물론 있지만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는 뜻깊은 우리 교회 이 종교개혁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개혁교회의 일원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깔뱅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개혁이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시킬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